제가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리뷰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제품은 아스트로보이입니다. 네, 이건 이제 우리말 녹음이 된 제품이죠. 저는 아톰이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이고 여기 손상 있네. 상관없어요. 네.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2010년에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이 영화가 개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장난감으로는 핫토이에서 만든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.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데 여튼 두 개의 종류가 있고 이거 속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아요. 네, 없죠. 아, 속지가 없어. 어제 제가 잘 나가서 집 근처에 계신 분이 이제 판매를 하시길래 구매했거든요. 소장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이건 약간 소장 가치도 생각하고 딸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도 같이 생각해서 이제 구매했는데 뭐 없어도 어쩔 수 없죠 뭐. 일단 이 아스트로보이가 저렴하게 구했어요. 엄청 저렴하게 구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. 그 당시에 우리말 녹음한 사람이 유승우, 조민기, 남지연, 유세윤 이렇게 해주셨고요. 이거는 사실은 봐야 돼요. 봐야지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사실 리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. 원작과는 약간은 뭐 같다 다르다 말하기가 비슷하죠.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거,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다른 것 같고, 한번 보셔야, 그 다음에 원작도 보시고, 네, 요것도 보시고, 네, 하시면 조금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아톰은 처음에 흑백으로 나왔을 때, 그 다음에 나왔을 때, 또 한번, 우리가 아는 아톰으로 리메이크 됐을 때 제가 아마 그 리메이크 된 아톰을 TV로 봤던지 했을 거예요. 그 아톰과 그 다음 2009년의 아톰을 다 보시면 일단 뭐 재밌습니다. 재밌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문제는 이제 처음 시작이 상당히 우울하게 시작을 하죠. 주인공이 일단 죽어야 아톰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분만 아니면 너무나 재밌고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. 사실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. 저희 딸이 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임신이란 걸 알았을 때 제가 아톰을 너무 좋아해서 태명을 아톰으로 하자.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아톰을 저랑 같이 봤거든요. 그 아톰이 처음 시작이 너무 우울해서 그걸 태명으로 하면 우울해질 것 같다. 그래서 저도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바로 동의하고 네 저희 아이 태명은 복덕이로 지었는데 여튼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아톰은 일단 나오면 저렴한 금액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. 물론 몇 년 전에 나왔던 롯데리아나 이런 피규어 아니면 사실은 뭐 저렴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다 모으긴 힘들어도 이제 뭐 새로 나오는 것들은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나온 것들은 구하기도 힘들어요.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기가 힘든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이제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은 예정이고요. 나중에 저희 아이가 좀 커서 우리말에 좀 더 익숙해지면 뭐 어쩌면 가장 먼저 보여줄 그런 DVD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